바로 메일 발송 기능 만들고. 어디서 해야 되지? 저 조인인가? 그치? 여기서 이제 고객 응대하는 거니까 조인 안에서 조인 안에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떡하지? 멤버 서비스 이렇게 서비스끼리는 서로 접근이 가능하거든? 샌드라고 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? 이메일 그 다음에 가입을 환영합니다. 그 다음에 여기는 도메인 이름이 뭐지? 사이트로 이동. 블랭크. 내 도메인을 까먹었어. JHS인가?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메일 서비스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애매하네. 그러면 메일 서비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돼야 돼. 이렇게. 그러면은 멤버 서비스를 만드는 곳에서 당장 오류가 날 텐데 여기 있다. 그러면은 의존성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먼저 만들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. 자, 가입을 해보자. 느리다. 아까 그 바꾸셨어요. 뭐? 비밀번호. 잘 될 거야 이제. 뭐 해서 조인. 내가 비밀번호 안 바꾸 뭐냐. 비밀번호 주셔가지고. 아니야, 안 지웠어. 여기 있잖아. 근데 그거를 내가 앱점 자바에서 여기가 바뀌면 다시 읽느라 되게 느린 것보다 이거는 이렇게. 여기서 내가 이제 앱 스타트 하면은 이렇게 뽑아오게 했잖아. 그 때문에 이메일을 뭐라고 할까?
잘라 나오겠네. 오, 잘 가네. 자, 그러면은 가입 환영 메일 성공했고, 자 이제부터 어려워.